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영도구의 한 조선소에서 수리 중이던 선박에서 난 불이 13시간 만인 오늘 새벽에 꺼졌습니다. 추산된 피해 규모만 3억 원이 넘는 대형 화재 사고였는데요. 왜 이렇게 피해가 컸는지 김윤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시꺼먼 연기와 함께 불길이 무서운 기세로 치솟습니다. 물을 뿌려보지만 검뿌연 연기는 계속 뿜어져 나옵니다. 창문을 봤더니 진짜 연기가 자욱한 거예요. 큰 불이 붙었는지 이제 멀리서도 이제 활활 타는 게 빨간 불기둥이 보이고 이제 연기도 새까맣게. 영도구 한 조선소 내 414톤급 참치잡이 원양어선에서 불이 난 건 어제 오후 4시 10분쯤. 용접 작업 불씨가 원인인 것으로 추정되는 불은 삽시간에 번져 선박 3분의 1이 모두 탔고 추산된 피해 금액은 3억 1,350만 원에 달합니다. 용접 작업을 할 경우에는 방향포를 깔고 소화기를 비치하고 안전 요원이 같이 방급을 해줘야 되는데 소방당국이 인력 160명과 장비 46대를 투입했지만 불은 13시간 동안 계속되다 오늘 새벽 5시에 완전히 꺼졌습니다. 이처럼 오랜 시간 화재가 지속된 이유가 뭘까? 내부에 플라스틱과 스티로폼 등 가연성 물질이 많았고 좁고 촘촘한 내부 구조 때문에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미 내부에 그 화염이 너무 많이 돌았기 때문에 거의 온도가 300도 가까이 그 저희들 그 열 화사 카메라로 확인하니 대원들이 그 진입할 수 없는 정도의 수준이었습니다. 바다에 소방 정도 띄웠지만 여유 수심이 1.7m에 불과해 선박에 근접할 수 없어 불을 끄기에 역부족이었습니다. 다행히 작업자 11명이 모두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었던 상황. 해경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기 위해 오는 28일 합동 감식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김윤아입니다.